예 시작할게요. 2014그 지방구급해설 시작할게요. 아 이번 문제 보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laughs> 정말 참담하게 냈어요 문제를. 그최 근래 보기 힘들게 어렵게 듣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평균점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50점 그 아래일지도 몰라요. 좀더 보고 있고. 합격권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적어도 70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뭐그 정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약간 좀 비튼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법률 좀 있었고요. 그런 게좀 힘들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laughs> 얘기는 했던 건데, 1번. 애담스의 공정이론 나옵니까, 1번에?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로 동별이론중 뭐죠, 대표적인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풋 풋아웃 아웃풋과 중고인의 인풋 아웃풋을 비교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불공정을 인지하면 공정으로 가기 위한 뭐 한다고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틀린 거.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중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 나 이거 보면서 1번 찍을 거였었어. 나 사실. 사실 공정을 지각하는 말보다는 뭐가 좋다고요? 불공정을 지각하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 이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 1번 찍으려고 했는데 2, 3, 4로 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어. 사실. 여러분 비슷해서, 비슷해서 같아요. 2번. 불공정을 느낀다면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 지각은 결국 뭐니까? 주관적 지각이 테니까. 세 번째. 노력은,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속하겠고요. 보수와 인정감 같은 건 뭐라고요? 산출에 속할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아, 이거죠. 4번. 내가 몇번 몇 말씀드렸는데, 과소 보상일 때도 부담을 느끼고, 과대 보상일 때도 뭐예요? 부담을 느끼고, 모두 불공정을 인지하는 거예요. 다음 몇 번일까? 4번이에요. 그러면 1번 내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잔하게, 뭐, 이것이 뭐, 공정을 인지했다, 불공정을 인지했다. 옛날에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자잔한 구분이 아니라, 그냥, 공정성을 지각하고자 한다라고 러프하게 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과소보상이든, 과대보상이든, 결국 뭐라고요, 결국. 다 공정, 불공정? 불공정을 인지한다고 본것 같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도요. 수업 시간에. 다음 몇 번일까? 4번이에요. 이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4번. 좋고, 두 번째. 이제, 공공선택이론입니다. 아, 아시죠? 이쪽이 정치경제학이죠. 비시장 결정에 대한 무슨 연구? 이 경제학 연구입니다. 그럼 바로 답 나옵니다. 틀린 거. 인간은 이기적이고 함적 경쟁인이다. 100% 맞는 말. 두 번째. 비시장 결정을 어떻게 설명한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말한 분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뮬러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 봤가 쓸게요. 뮬러가 한 말이에요. 뮬러. 뮬러가 한 말. 일명 뭐라고 하죠? 이런 걸 합쳐서 정치경제학이라고 부르죠. 뮤클헨과 튜르노, 오스트롬 등이 대표 학자고요. 그다음 아 경제주체의 집단적 해, 선택행위를 중시한다. 에이 개인적 선택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개체주의예요 아니면 전체주의예요. 개체주의입니다. 주로 뭐라고요? 경제학은 무조건 뭐라고요? 개체중심적 방법이에요. 따라서 볼까 미시거시, 미시연겁니다뭘 고쳐야 돼요? 집단 빼고요. 방법론적 집단주의라고요, 개체주의라고요. 방법은 좀 개체주로 했어야 됩니다. 저는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세 번째, 아 너무 쉬웠어요. 피터스의 가브라스 모형입니다. 그냥 합시다. 뭐였었죠 피터 하면 시장, 참여, 그다음 뭐였죠? 신축, 마지막 뭐였어요? 탈, 내부 규제 모형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 걸? 유연 모형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죠? 흔히 저통제 모형이라 말하니까 네 개만 안겨있었다면 안겨 그냥 풀립니다. 차라리 그속 내용을 낸게 아니라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너무 쉬웠어요.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자유민주의 주 모형 나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뭐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여기다? 시장 참여니까 2번에 신축이 들어갔어야 돼. 신축. 됐습니다. 그냥 너무 쉬운면습니다 답은 2번이죠. 출발을 아주 쉽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출발 자체가. 이때까지만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을 보죠. <laughs> 이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방공무원법을 물어봤어요. 뭐 그렇다 한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어요. 우리 법률 특강도 했었고요. 봅시다. 옳않은 것.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 아시죠? 전직은 뭐라고요? 전직은 직렬을 넘어가는 이동이 전직이죠. 직렬 내에서 자리만 이동한 뭐예요? 그거는 전보죠. 됐습니까? 다시 하나 더 할까요?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이동은 뭐죠? 그건 전입이죠. 그럼 봅시다. 1번은 맞는 말이고. 전보는 동일 직급 내에서 보증만 바뀌는 거고. 세 번째, 강임은, 이건 절대로 강등이 아닙니다. 강임은, 같은 직률의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률의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강임이에요. 없다, 있답니다. 3번이 틀린 말입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은 사실 잘안 봤던 질문인데, 자칫 장 또는 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수속된 자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현재 지방의 회 사무처 인사권자 누구죠? 지방의 의장이고요. 지방직 공무원 인사권자 누구죠? 장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들의 동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됐죠? 당연한 얘기죠. 전입할 때는. 전입이 뭐였죠? 인사권자를 달리하는 이동이니까. 내가 거기다 써왔면 밑에다 해설에다가. 공무원법 제몇조죠 지방공무원법? 제 5조 나옵니까? 5조에 4번 돼 있죠.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되거나 하위 직급 없어서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한 것을 말한다. 이 지문 쓴 거예요, 지금. 이걸 비튼 거죠. 없더라 해 그랬잖아요. 있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법 제몇 조? 제 5조였고요. 어, 그그 다음 제 29조 3나옵니까 전입할 때는 제 장이나 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4번 지문은 어차피 몰랐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지문입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몇 가지 좋았고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인데 이거 여러분들 봅시다. 프로그램 예산지도가 나오면 이건 그냥 이거예요. 일종이 뭐라고 요이요 NPBS예요. 신성과주입니다. 신성과주는 무조건 뭐라고 요 탑다운이에요. 무조건 탑다운입니다. 하향식 예산주도입니다 탑다운. 1번 이거 했었죠 우리? 초에 많이 했었는데. 중앙정부는 언제 했죠 이거를? 2007년. 지방정부는 언제였죠? 2008년. 우리 모여살때 엄청 많이 했었어, 이거. 중앙은 2007년, 지방 2008년. 이거 찍은 사람 없죠? 됐죠? 맞는 말. 중앙정은 2007년. 예산 정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책 사업 중심으로 분류,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치가 연결하는 거죠. 이게 이쪽에 뭐라고요? 신성과주입니다. 의세 번째, 그냥 나오네요. 마텀업이라고요? 탑다운입니다. 몇 번일까? 3번이에요. 네 번째,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인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 포괄적인 총체 재정배분을 하는 것이 일종의 뭐라고 요 이게 신성과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려오는 뭐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뭐예요? 통합이고 총괄적이잖아요. 아래서 바라보면 뭐죠? 분할적이고 가분적이잖아요. 뭐 필연적인 얘기거든요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좋았고요. 여기도 쉬었죠. 6번. 6번 틀리면 진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 형평성을 틀린 거. 68년 민노브로케이에서 드디어 신행적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이때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민노브로케이에 나왔던 사람이. 노이트 왈도 마리니 프레디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신행적 논을 주창합니다. 두 번째. 롤스의 정의론은 형평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깔끔하죠. 그다음 아이 너무 쉽네요. 수직 형평은 뭐죠? 같은 것을 갖게 해요? 다른 것을 다르게 해요? 다른 것을 다르게죠. 해볼까요? 동등 여건에 있자는 사람을. 뭐야? 다른 것을. 근데 뒤가 이상한데? 동등하게? 아니죠. 그죠 다른 것을 다르게라 했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순표현평은 뭐죠? 같은 것을 갖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뒤에 누진세나 4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게 뭐였죠? equal pay for equal w o r k 라 말은 맞는 말이죠. 전화 몇 번일까? 3번이었어요. 6개 모두 맞았죠, 그죠? 이건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라 믿습니다. 편안했어요, 굉장히. 그 다음, 이제 7번을 보죠. 이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7번. 내책에 물론 나오긴 하지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석기법이 뭐냐,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인어하지않느냐에 기초하여,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의해서 시켜 있는 판단을 꺼내는 방법이다. 좋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 딱, 1, 2, 3, 4번 딱 집이 나오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미래 예측 기법은 뭐가 있죠? 몰랐다 하더라도. 미래 예측 기법은, 일단 뭐가 있죠, 크게? 계량과 뭐가 있다고요? 비계량이 나오고 있고요. 계량에는 뭐가 있죠? 이거 뭐가 있죠? 흔히 말하는 외사법이 있죠, 외사법.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이론 예측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판단 추측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하든가요? 뭐 추세법, 또는 연장법, 또는 뭐예요? 뭐 경향법이라 말하는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 예측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는 뭐라고 하죠? 판단 또는 뭐라고 하죠? 추측이라 말하죠. 그럼 벌써 지문에 뭐가 나와요, 거기 쉽게 있는 판단을 끌어낸다는 말 나와요. 쉽게 있는 판단이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여기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됐습니까? 그럼 뭐는 일단 빠져야 돼요. 4번의 선형 경향 추정은 여기예요. 교양 추적이니까. 4번은 그냥 날아가야 돼. 그냥 날아가야 되고, 남은 건 뭐라고요? 1번, 2번, 3번 밖에 없어요. 그런데 1번, 브레인스토밍에 이런 말이 나올까, 나올까?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자유롭게 토론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없고요. 델파이법도 뭐죠? 전문가 선정한 다음에 그들은 뭐예요? 전문가 객관 통계 처리해서 뭐 한다고요? 의견의 일치를 보는 방법이 아니니까그런 말이 나왔었다고요. 저는 몇 번이니까? 2번이에요. 교차 영향분석은 다른 말을 뭐라고 하죠? 상호 영향성 말을 하는데 내부에 해설 써놨어, 내가 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행 사건의 발생에 따른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효과분석을 통해서 주관적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의 사건이 벌어지면 다음 사건이 일어날지 말지에 대해서 뭐예요? 주관적 판단으로 예측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교차 영향 분석, 다른 말로 상호 영향 분석이죠. 내가 모의고사 풀때 한두 번씩 말했던 것 같은데, 교체형 분서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마 틀려서 가능성이 클것 같아요. 근데 답몇 번일까? 2번일 것 같아요. 2번이고, 틀렸죠, 여러분들?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찍었을까? 뭐, 3번 찍었겠지, 그냥. 안 그래요? 일단 델파이 한도번이 봤으니까 뭐, 모르면 사, 익숙한 거 찍잖아요. 3번 찍었을 것 같아요. 대다수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거 몇 번? 2번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4번 찍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틀려도 레벨이 달라요, 틀려도. 4번은 뭐예요? 100% 이거예요. 골라도 뭐예요? 1번, 2번, 3번 중 골랐어야 돼요. 골라도. 다음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이거 우리 측에 나온 얘기니까 좀알아주시 바라고요. 7번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7번 틀렸다 이겁니다. 7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8번. 예산 과정 옳지 않은 것. 아, 쉬워졌어요. 국어정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견도 개시 며칠 전? 에이, 재정법이니까 뭐예요? 120전이잖아요. 다음 몇 번? 1번입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1번 정답이고요. 또 여쭤볼게요. 기수장관은 국무회의 시민을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예산 편성 지침을 3월 30일까지 통보한다. 그죠 날짜 아시잖아요. 처음에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이건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 삭감한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지문은 문풀할 때많봤던 지문들입니다. 됐죠?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는 상임위의 의견이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정부는 국회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회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잘 보셔야 되죠. 성립 이전에 바꾸는 건 수정이고요. 성립 이후에 바꾸는 건 뭐죠? 그건 추경이죠. 됐죠? 답음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8번 맞았죠? 맞지막까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9번 봅시다. NPS입니다. 아, 주는 문제입니다. NPS. 틀린 거. NPM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비판 이론과 파스트 말라진 같은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공익은 개인들의 총 이익이에요? 아니면 담론의 결과물이에요? 담론의 결과물. 한두푼게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맞는 말. 정부는 노조끼보다 뭐하죠? 방황적기뭔 개소리입니까? 그죠? m p m 뭐라고요? 스티어링. 그다음. 뉴가버넌스 뭐예요? 스티어링. 런데 m p s 는 뭐였죠? 서비스니까 뭐예요? 정부 역할 이 봉사죠. 정부 역할, 정부 역할, 정부 역할, 봉사주. 맞을 거예요. 다음에 보니까 3번이에요. 4번. 정부 권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 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대응성과 다양한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은 3번입니다. 10번 보실게요. <laughs> 아, 10번 문제도 우리 문풀할 때이 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른 개념 섞어 놓은 걸 풀었던 것 같아요. 해봅시다. 팀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팀제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팀이라 하기도 하고 수평구조라고 말하기도 해요. 수평구조. 이렇게 발표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옳은 것만. 결정과 기획의 핵심 기능을 남기고 집행 기능을 위탁한다? 핵심은 우리가 하고, 인소싱 하고, 주변 기운을 넘긴다? 아웃소싱 한다? 이건 뭐예요? 네트워크 구조죠 결국은 뭐라고요? 기억번은 뭐라고요? 기억번, 1번, 1번이니까 아, 기억번. 기억번은 뭐라고요? 네트워크 구조죠 이거 우리 퍼뜬 지문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일단 지문에서 1번과 2번을 날렸어야 돼요, 사실. 기억 들어가면 날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역동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 문제들이 가능합니까? 팀지죠. 팀 뭐예요? 작아요. 팀은 결국 뭐냐면, 그렇죠. 팀장은 있고요. 여기 팀원이 있는 이런 작은 구조예요. 소수 정의 구조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해지겠고요. 맞는 말. 기술 구조 부분이 중심이 되고, 게임 끝. 기술 구조와 작업 과정 표준화 나오면 뭐였죠? 이거? 민지보고 말했는데, 기걸조예요 작업 과정 표준화 뭐라고요? 기걸조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지보고 말하기를. 작업 기술 표준화는 뭐였죠? 전문걸로제고, 작업과정 표준화는 기관로제고 하나 더 할까요? 산충을 표준화는 뭐였죠? 사업부제 구조였던 기억이 나요. 했을 거예요. 뒤로 날려야 됩니다. 그럼 답은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마지막 확인할게요. 1번. 관료제의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 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표성 등장하였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팀제의 가장 좋은 장면이죠. 여러분, 팀제는 결국 뭐냐면, 서로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의 분화 속에 통합을 통해서. 함께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업무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변화표요성이에요 관료제는 무조건 뭐라고요? 협력한다고 경쟁한다고요. 경쟁하고 서로 따로따로 할거주 생기고 이런 병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겠죠. 오느건 뭐라고요? 니은과 리을이에요. 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학격하겠구나 아, 느꼈을 거예요. 아마죠. 딱 하나 틀었죠. 7번 하나 틀었어요. 맞아요? 10번 하나 틀어요 그렇어야 돼요. 아니, 10번 맞았으면 좋았는데, 틀었다고 치고요. 당했을 것 같고요. 11번입니다, 이제. 11번. 11번에 <laughs> 보시면, 아, 옹호 연합몽이 나옵니까? 이게 그 유명한 뭐죠? 사바티의 지지연한 모형이에요. 사바티 지지연한 모형. 그래서 이것도 우리, 우리 최근 문풀할 때, 한 1, 2주 전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였죠? 일단 얘가, 서브 시스템으로 연구를 진행하죠. 하이체제그 속에 뭐가 있죠? 공통의 신념을 보유한 뭐가 있죠? 바로 옹호연합을 표현했었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지지연합이 있을 것 같고요. A연합, B연합, C연합, D연합 등이 있겠죠. 이들이 서로 엄청난 학습을 가게 되고요. 또그 밖의 쪽도 사, 학습을 많이 하게 되죠. 됐습니까? 물론 이 내부 요인과 함께 외부 요인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외부와 내부 요인과의 또 뭐가 있을까? 정책 학습이 중요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새로운 지지연합의 등장은 뭘 만들 것이다? 바로 정책을 변동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됐죠? 해봅시다. 근데 좀얽혀했어요 아, 그래도, 그래도, <laughs> 내 책이니까 지금 이걸 커버하고 있지. 다른 책은 커버도 못했을 거야, 아마도요. 나는 커버했습니다. 네. 아, 아쉽네요. 나좀 좀 자세할 걸랬어요 여기도. 해봅시다. 기업번, 오른 거. 하위 정부 하위 취재. 하위 취재 맞죠? 하위 취재 맞습니다. 하위 정부도 훨씬 넓어요. 기업번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기업번 일단 그러면 3번과 4번 날라갔어야 돼요. 기억이 안 들어갔으니까. 됐죠? 두 번째. 정책 지향학습은 옹호연합 내후만이 아니라 옹호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네. 이안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바깥쪽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여기 뭐다 발생하는 거예요. 니은 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범부터 힘들게 냈어요. 행정, 규칙, 예산, 배분, 규정, 해석에 대한 결정은 정책 핵심 신념이다. 라면 되어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책에도 있고 해설지도 있지만 우리 신념 체계에는 뭐가 있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죠? 주범 핵심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뭐가 있죠? 바로 정책 핵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2차 측면이 있다 그래요. 이건 바뀌기 어렵고 이건 조금 쉽죠. 이거보다는 이건 가장 쉽죠. 그러니까 얘와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 요 2차 측면이에요.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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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고 없어지고 학습을 통해서 이게 없어지고 애까지 없어지 못할까요, 이제? 새로운 신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연구할 때는 몇년 이상 연구가 필요하죠. 1 0년 이상의 장기용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봅시다. 행정 규칙과 예산 배분과 규정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주로 뭐라고요? 이거는 바로 2차 측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근원적 본질을 말하는 거고, 이건 근원적 본질 추구하기 위한 한 방법을 말하는 거고, 이런 걸 추구하는 수단이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니은 바로 뭐라고요? 이거는 정책 핵심이라고요, 아니면 2차 측면이라고요. 이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2차 측면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 2번 신념체계 구조에서 주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에 적용되며 해설지 보실래요? 내 책에 나오는 박스입니다 해설해보세요 해설 해설해보시면 내 박스에 보시면 뭐써 있죠? 규모의 핵심은 내지구 네, 하는데 모든 정책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거고 정책 핵심은 뭐죠? 관심 있는 특정 규범에만 적용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리얼 지문은 뭐로 바꿔야 돼요? 규범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규범에 적용되고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정책 핵심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뒤쪽은 뭐예요? 모든 정책에 적용되든가 이렇게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뒤 어때요? 2차 측면보다는 변화가 쎄는 작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 예든 예든 간에 이거보다야 변화가 힘들어요. 변화가 힘들죠? 얘보다? 얘는 진짜 힘들어요. 얘는 죽어야 바뀔 거야 아마도요. 뭐 그런 점일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의 성격이랑 기본 가치 같은 경우예요. 됐습니까? 이런 것 진짜 바뀌지않아요 근데 이건 뭐요? 예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고 특정 영역이고요. 됐죠? 이건 아무튼 변화가 좀 쉬운 편이고요. 됐죠? 뭐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 기억리음몇 번? 정답은 1 번입니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 맞았으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일처럼 너무 어려운 얘기 손대면 안 되죠 그렇죠었어 아우 맞는데 그럼 7번? 합격이네 그러면? 근데 7번이 많은 수험생이 틀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맞았고 아들슨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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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칩시다. 아들슨 틀렸고 7번 틀렸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 틀렸죠? 여러분 이거 맞았고 됐죠? 잘했어요. 저는 보니까 1번입니다. 됐죠? 어 그래도 내가 에르슨 효과는 좀 있나 보다. 그래서 내 얼핏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몰랐어도 대충 맞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됐죠. 행정학 보니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완벽히 알고 푸는 거예요. <laughs> 얻어들은 말로 푸는 거예요. <laughs> 얻어들은 말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이 문제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슬펐지만 한편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뭐예요? 국어, 영어, 국사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죠 그거 쉬웠죠. 그런 건 이제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행적, 행적법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정부의 뭐예요? 인사 방침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여기 보니까 뭐, 국어, 영어가 뭐, 새로운 무슨, 뭐, 뭐라고 했죠? 새로운 출제 기준, 뭐, 지침을 냈다면서요. 고 여기 광고 있대.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또, 새로운 출제 기준에 맞춰서 뭐 한다고요? 시험, 뭐,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일까? 쉽게 내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출제 기준이 뭐라고요? <laughs> 전문가만에집중하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뭐, 마케팅 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집중하지만, 실제 공무원하고는 확실히 뭐예요? 행정행정법을알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께서 나한테 뭐예요? 시간을 좀 많이 할애주든가 그래서 뭐예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수업할 수 있게 해주든가 뭐 그러면 할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할까 힘들어 죽겠어요. 답몇 번일까? 1번이었어요. 아 기쁘고요. 그다음 12번. 아, 이거 풀었을 거예요. 이건 풀었어야 됩니다. 공적윤리법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공적윤리법이고 디귿과 리엘은 뭐죠? 이건 국가공문법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국가공법체 몇대 의무? 이것도 우리 몸풀에 했었는데? 13대 의무 기억나십니까 이건 니엘고요 기억, 니엘이, 니엘이 뭐예요? 국조일법이죠 해볼게. 국조일법이 뭐가 나오죠? 이거, 이거 말고. 예출으 방지 의무 나오고요. 또뭐 나오죠? 당연히 거기 나오니까 백지시탁제도 나올 거고요. 또등 재산 등록 나오고요. 재산 공개 나오고요. 선물 신고제도 나오고요. 또뭐 있죠? 최지 공직자 취업 제한제도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있을까? 업무 취급 제한제도 나오잖아요. 이건 100%안기했을 거예요. 했죠. 답은 몇 번? 정답은? 기억 낸이니까 답은 몇 번? 1번이죠. 됐습니까? 그럼 틀린 게 없네. 여러분 합격이네. 됐습니다. 이제 13번입니다. 아, 이겁니다. 13번 문제는 사실 요즘 흐름에 걸맞지 않은 문제예요. 이건 진짜 출제자가 틀려달라고 강력히 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틀려줘야 돼요. 틀렸을 거라 믿습니다. 틀렸어요? 13번? 틀렸어요? 네, 됐어요. 잘하셨어요. 이건 교수님이 이건 틀려달라고 요구한 문제예요. 그럼 예의상 틀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답이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여러분, 만 밑에 만 원이 하양식 연구의 대표주자고요. 요즘 분위기는 다 하양식 연구일까? 아니면 통합 연구일까?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 때문에 몇번 찍었을까? 몰라도 3번 찍었을 거예요, 아마도. 요안 그렇습니까? 서바티에즈미니안이 원래 81년도에 하양에 있다가 86년도에 뭐예요? 통합으로 넘어간 분이에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1, 2번은 일단 묶음 주시고, 1, 2번. 아, 예, 죄송합니다. 1번 아니네. 일단 오스트롬 나오면 안 돼요. 오스트롬 여기 나올 사람이 못되고 1번은 뭐죠? 상향이고, 3번은 뭐예요? 통합이고요. 4번은 뭐예요? 하향이에요. 오스트롬 얘기할 것도 없고요. 됐죠. 그리고 베미트 베논은 내가 그냥 사람 이름만 소개했지, 실제 하향시 연구에 대한 베미트 베논의 생각을 내가 서, 소개하지 않았어요. 책에서도. 내 네, 잘못이죠 됐죠 근데 나만 소개한 게 아니라 어떤 강사도 소개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에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 소통과 집행 활동 집행 간의 특성 경제사회의 정책 조건 집행의 성향이라는 변수를 제시하였다 이게 매미터 베논의 연구예요 답은 몇번 (4번이에요.) 여러분, 사바티와 메즈미니안 예가 나오려면뭐 나서야 돼요? 기억나습니까 다섯 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요. 뭐 인과 몽이 써된다는 둥, 헌이쪽 관료가 나와된다는 둥, 또 뭐예요? 뭐 개수 통합성이 높아서 조정이 쉬워져서 조, 뭐 집행이 용이해진다는 둥, 또는 뭐예요? 뭐 지배 구조 또는 사바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둥, 등등등. 또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다는 말 나와서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매미트 베논의 연구예요. 다몇 번일까? 4번입니다.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뭐 감각적으로 3번 찍었을 거예요. 사바티 매즈맨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분명히 틀렸다고 요구한 문제예요. 내가 왜시적절이 않다고 얘기했냐면, 벤트 베론의 하향 연구는 이제 막간 연구예요. 요즘 뭘로 갔다고요? 통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문제 내시면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뭐 내시다 보니까 하나는 무조건 틀리게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고요 정답 4번이었고요 14번 보실게요 아 이거 맞았을 거예요 한두 번 했던 게 아니죠 옳지 않은 거 추경 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맞죠 이 짐은 문풀때 폈던 경합니까 당연히 뭐예요 추경도 뭐예요 국회의 의결을 얻고 나서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얘기예요 두 번째 아하 예비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도는 초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예산총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 정확히 100분의 1 이내죠. 맞을 거예요. 100분의 1 이내죠. 답몇 번? 2번입니다. 100분의 5래. 100분의 1이죠. 나랑 함께했던 분들 다 맞았을 거예요.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계속비의 경우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권한, 연한은 5년이지만 연장한다면 몇 년까지죠? 10년까지죠. 이거 풀던 것 같고요. 4, 4번.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수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 항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세 항목이니까 행정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승인 필요 없이 기수장관의 승인으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실제 어렵다 하지만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지금. 여러분 두 개밖에 안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됐죠.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됐고 15번입니다. 음. 내 책에 소개한 건한두개 정도 나오는데 또 하나는 또내 책에 빠져 있고요. 뭐 그런 질문. 법령 문제인데 해봅시다. 지방공격법상 지방공기업 문제입니다. 이건 내 책에 소개하고 있는 법적 질문인데요. 지방직영기업관리자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 직영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장이 임명한다. 됐죠. 이건 우리 뭐 법에 나오는 거니까 소개도 안 했고요. 두 번째, 2번이죠. 지방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립 전에 행안부 장과 협의한다? 에이 광역 지자체의 장이라면 행안부 장과 협의하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장이라면 누가 협의할까? 행안부 장관 전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도의사와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일 거예요, 2번. 그래서 아마 15번을 들지 않을까 았 싶어요. 맞습니까? 15번 트어요 맞아, 15번 들었어요 똑같이 틀려야 되겠죠. 1번어요 됐습니다. 2번은 행안부 장관이라고요? 아니면 시도의사라고요? 시도의사입니다. 밑에 보세요. 공기업법몇 조? 49조. 보세요. 49.1항입니다. 두째, 두째 줄.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투표시장, 광역시장 등등등 이런 애들은 누구와? 행안부 장관과 하고 시장구청장과 뭐라고 한다고요? 시 도의사와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질문은 시 도의사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3항도 볼게요. 3번. 지자체는 성호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법적 질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자체는 지방 직영기업을 설치, 경화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려 정화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법률에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우리 법령 특강할 때 그런데 한번 터치가 됐던 것 같아요, 한 번은요. 근데 기억 안 났을 것 같고요. 16번. 이거 내가 엄청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 가정부석이 뭐였죠? 서로 대립되는 가정들을 상조로 통합하는 게 가정 분석이죠. 그럼 봅시다. 가정 분석은 문제의 가능성 있는 원인 원인 나오면 뭐죠? 계층 분석이죠. 원인을 찾는 건 뭐라고요? 계층 분석. 두 번째, 서로 대립되는 가정을 상조로 통합하는 건 뭐죠? 이게 가정 분석이죠. 기업과 니은은 바꿔치기 했네요. 그 다음, 센틱스는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과의 문제결에 도움을 준다고 봤던 것이죠. 대상말 뭐라고 하죠? 시네틱스, 유수성 분석,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유추분석고 말하죠. 한번 해볼까요? 유추 방법 네 가지 뭐 있어요? 개인 유추, 직접 유추, 상징 유추, 맞아요. 뭐였죠? 환상 유추가 있죠. 이거 맞는 말이고. 분류분석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개념을 명백히 하는 거죠. 좀더 정확히 한다면 구속요소를 확인하는 기법이죠. 구속요소를 뭐 하는 기법? 확인하기 위한 기법이죠. 됐죠. 하나 더 한가운 게뭐 경계 분석은 뭐 하는 거죠?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확정하는 거죠. 내가 왜 토지 경계 측량할 때내 땅의 위치와 범위를 확정한다말있잖아요 똑같이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확정한다면 그게 바로 경계 분석이죠. 그래서 오늘 틀린 건 뭐라고요? 기영, 니은, 니은이 맞는 말이고, 디그, 아니 뭐야. 기영, 니은 틀린 말이고, 디귿 리얼이 틀린, 뭐야. 맞는 말이죠. 옳은 거, 그런 거니까 전화 몇번이까 4번이죠. 17번, 아, 짜증 엄청나게 냈습니다. 17번이 좀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이거 우리 함께 많이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평가 기법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비계량과 뭐가 있죠? 계량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문제 풀면서 내책에 정말 잘 썼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봤는지안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죠? 직무대 직무를 상대 비교하는 거고요. 여기는 미리 등급 기준표를 놓고서 직무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뭐죠? 서열법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분류법.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등급법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죠? 요소 뭐가 있다고요?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뭐 있을까? 점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참 교수님이, 아, 이번에 요, 요, 내, 내신 분이, 이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아, 누가 낸지 모르겠지만 아 쓸만하다라고 느꼈어요. 뭔가 좀 제대로 하는 분이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니까 문제가 고급스러워 상당히. 다 상당히 고급지 문제입니다 이게. 옳지 않는것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맞아요?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무슨 방법? 비계량이다 맞아요? 제게 해야 돼요. 1번은 무조건 제게 해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문제니까 2번 서열법은 비계량 맞습니까? 설법 비계량 맞습니까? 맞고 주로 소규모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얘가 소규모 구조수 많이 쓰이고 이게 정부가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건 외국 정부나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틀어요. 맞아요. 분명 히 골랐어야 돼요. 틀, 곧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3번입니다. 3번은 뭐죠? 전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요소를 선정하고 맞죠? 얘도 요소를 정하고, 얘도 요소를 정해요. 그죠? 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계량화 맞아요? 계량화, 계량화 맞습니까? 맞죠? 계량화를 통해서 명확하고 객관적 이론 증명이 가능하다 말 나와요? 객관적 이론 증명 가능하다 미치고세요 야, 진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그죠? 물론 내 책은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 강의는 안 했지만. 내 책은 써있는 지문이에요, 그게.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4번.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 말씀 드렸죠. 키좌비요 중요직위 기준직위를 놓고 직무와 기준직무의 요소를 상호 비교해서 상대가치를 보는 법이다. 상대가치를 보는 거다. 맞는 말입니다. 상대가치가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상대.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일까? 3번이에요. 근데 3번이 진짜 어렵게 된 문제가 뭐냐면 보통 계량화시키면 명백하고 객관화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이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밑에, 그 박스 보이십니까? 해설지에, 내책 그대로 떠온 지문이에요, 이게. 내 네, 메스탱저가 그대로 떠온 지문이에요. 야, 이걸 내네요. 아마 내 책을 내고, 내, 보고 낸문제할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해봅시다. 2번에, 좀절속 붙어있죠? 접속 봅시다. 읽어볼게요. 직위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평가요소를 구분하여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총합해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평가 결과에 뭐가 좋아요? 객관성이 좋습니까? 왜? 계량기법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고도의 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뒤에 보세요 각 평가요소의 객관화가 임의적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는 뭐냐면, 객관적 연구가 돼요. 평가가 돼요. 근데, 그 평가 요소에 대한 객관화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원래 문제예요. 올라오시면 3번에, 명확하고 객관적 이론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평가 요소를 객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진짜 드럽게 냈어요. 됐습니까? 진짜 드럽게 낸 문제예요. 다음 몇 번일까? 3번이에요. 근데 그렇다 한들 3번 맞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틀렸을 거고, 오, 히려 수준 없는 사람 맞았을 거예요. 어, 요소? 요소 나으면 요소 비교법? 이렇게 찍은 사람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는데 맞았어요. 그죠? 렇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수업 시간에 요소 같이 나와도 뭐예요? 덥수 물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말안할걸 그랬어. 요소 나와도 뭐예요? 이게 틀린 거죠. 렇죠 아무튼. 정답맞몇번까3번이에요 17번은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합시다 틀렸다 됐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맞았을 것 같기도 하고 워낙 1번 2번 3번이 워낙 정확하니까 근데 아들아스들은 뭐예요? 좀 틀렸을 것 같고 우리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몇 개죠? 하나 두개세개 개. 이건 모르겠네요 이건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겠고 18번 봅시다 아 이걸 내네요 18번 리더 구성원 교환이론 나옵니까? <laughs> 뭔지도 몰랐죠? 이게, 이게 뭐냐면, 내 책에 써 있는데, 내 해설지 보세요. 내 책에도 써 있는 집문이에요 이게 누구, 누구 거예요? 그랜과 댄서로의 뭐예요? 수위처 쌍방관계 이론인데. 이거 내가 왜수업시간에말씀드리지 않았어, 이거? 왜, 왜 여기 리더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요? 내 집단이고, 리더에 관심이 없는 집단들은 뭐라고요? 외집단인데, 누가 속과가 높다고요? 내 집단이 훨씬 더 속과가 높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내가. 그 이론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세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8번 문제는 뭐예요? 틀려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이쯤되면 뭐 이건 뭐예요? 행정학 결론이에요 아니면 거의 조진동 강론이에요? 조진동 강론까지 물어본 거예요. 무섭게, 무섭건 냈습니다. 해봅시다.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도, 그, 내네 집단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아, 수익적 쌍방각 이론이구나.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습니까? 전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니면 느꼈어요? 그렇다고 치고요. 오른 것만. 내네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속과가 높아진다. 이건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번은 살렸어야 돼, 무조건. 그럼 적게 봅시다 1번 맞고, 2번 맞고, 3, 4번은 제집니다 출제하신 분이 그래도 뭐예요? 양심이 있어요. 네, 그걸 좀 느꼈어요. 니까 그러니까 보통 하나씩 제끼면 뭐가 되냐면, 보통 하나만 없어지는데 두 개씩 없어져요. 이, 이분 문제가 다르어요. 됐습니다. 1번 중에 하나예요. 니번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를, 바, 관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리드십 만들기라고 한다.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댄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짓던 쪽으로 속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파트너십 관계를 만드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리더좀 만들기라 말합니다. 리더란 존재는 부하들을 내 집단 안으로 끌어넣는 쪽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다 리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불가능해요. 나도 수업을 해보서 느끼는데, 수업을 해보면 나를 좋아하는 내 집단도 있고요.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중간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극도로 혐오한 사람들 끌어 안을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끌어 안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님은 뭐 일단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디급번.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한다 말 나옵니까? 됐죠. 그럴 것 같은데, 리더는 뭐예요? 얘들은 뭐예요? 차별 대우예요. 얘네한테 잘해주고요. 얘네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잘해준 애들은 애들은 뭐라고요? 더욱도 열심히 할 거고, 애들은저절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뭐예요? 잘해준 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리더십이 더욱더 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대우한다, 차별 대우한다고요. 차별 대우합니다. 뒤급번 이게 틀린 말이고요. 네번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순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 기를 중시한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뭘로 보일까? 도속성이 나오니까 서번트 리더십로 보입니다. 서번 리더시로 보이거나 아니면 변형 리더십으로 보이거나 그런데 내가 이지문이 서번 리더시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서번 리더시은 도속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변형 리더십은 도속성을 명시하지는 않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도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명시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에서는 아마 이 리일번 지문을 뭘로 볼까? 100% 병적 리더십을볼 거예요. 근데 나는 얘는 서번리더십이더 가까워 보여요. 서번리더십이 도구성이나 측면을 더욱더 강화시킨 거죠. 보실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댄서의 수직적상방관의 이론은 얘한테는 잘해주고 얘한테는 못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럼 리더가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맞는 건 뭐라고요? 기억과 니은이에요. 부담스럽던 문제입니다. 됐죠? 이건 틀어달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19번 봅시다. <laughs> 아, 이거 맞았어야 되는데. 근데, 맞았어야 되는데, 속에 숨겨놨어요, 이거를요. 내 네, 책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19번. 51년,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에서 정확하게 출발했다. 따라서 라스웰은 뭐라 고 말했죠? 정책학의 무슨, 뭐? 아버지라 말했던 거잖아요. 두 번째. 라스웰은 71년 정책학 소개에서 맥락 지향성, 이론 지향성, 연합학문 지하성을 제시하였다. 아예 안보실 거예요. 이론 지향이 아니라 뭘까요? 문제 해결 지향이에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해설지 보시면 내 책에 나오는 패러다임을 그냥 써놨어요. 1번 문제 해결 지향 2번 뭐죠? 2번 다학문성 3번 맥락성 4번 뭐였죠? 규범성 그중에 1번을 냈던 지문이에요. 눈에 진짜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틀렸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19번 틀렸어요. 19번. 19번 틀렸어.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laughs> 그다음 80년대 정치적 연구는 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여러분 이걸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번 찍으면 안 되고 3번 찍으면 안 되잖아요. 100% 맞는 말이고. 4번. 드론는 선수적 결정, 정책 결정, 정책적인 이유로 나눈는 추정 모형이었다. 이거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번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19번에서? 아마 19번 이랬을 것 같아요. 다 읽어봐도 다 맞는 것 같으니까 뭐예요? 당황 엄청 했을 것 같고요. 막판에 그냥 찍었죠? 여러분 찍을 때뭐 뭐 찍을까? 4번 찍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1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3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니까. 4번도 100%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됐습니까? 됐죠. 그 정도 못 보겠습니다. 됐고, 아 이번처럼 숨겨놓는 게 치사, 아주 변태처럼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형을 앞에다 놨으면 이거 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숨겨놨어요. 현장에서 는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네, 이거 이거 보면서 뭐예요? 아이 사람 진짜 아주 예민한 사람이란 느꼈어요. 이번 축제는 상당히 예민하고도 아주 똑똑하기도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뭐요? 예 젊어요. 젊은 친구예요. 네, 딱 보니까 스타일이 젊은 친구예요.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문제를. 그다음 정답은 몇 번? 2번이었고요이0 번입니다. 2 0번또 뭐든가요? 아, 이건 내가 기뻤어요. 내가 이거 막판에도 이건 했었는데, 내가. 세이저 아, 3.0이라고요. 근데 틀렸죠? 맞았어요? 맞았어, 틀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됩니다, 이거. 이건 내가 굉장히 줬던 모형이에요. 내가 왜 프린트만 해가지고 막 나와주고, 맨날 그랬던 기억나는데. 해봅시다. 공과치론입니다. 오로그만 고르면, 무언은 공같치 실패를 진다는 도구, 아. 무어는 공가치 창출론을 말했고요. 보즈만이 뭐라고요? 공가치 실패론을 말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기억번은 뭐냐면, 무어의 이야기라고요? 보즈만 이야기라고요. 얘는 보즈만 이야기고요. 이게 뭐, 보즈만은 공기관에 생산된순 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가치 회계를 지시하였다. 말들기 어려운데, 이게 바로 뭘까요? 공가치 창출론을 말하는 무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업번리음번을 엎었어야 돼요. 됐고. 아, 티번 했었는데, 우리. 전략적, 생각한 모델을 외렇게 했었죠.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가치 이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고요. 티번 맞고. 리번 시장과 공공 부분이 공가치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화세스를 세우지 세워, 못할 때를 공가치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누가 말했다고요?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 무수만 얘기예요, 이게. 됐죠. 그래서, 옳은 건 뭐라고요? 디귿 리을 4번이에요. 이건 100% 세인저 3.0 문제예요. 나는 넛지를 냈줘 왔더니 뭐, 넛는안 내고 뭐예요. 이걸 냈네요. 무어와 모즈만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20번은 모르겠네요. 틀린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있겠네요. 뭐 대충 이 정도 그럼 몇개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휴, 여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라면 몇, 몇 개예요? 70점. 이 정도 합격 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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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 개야?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좀 맞아줬더라면 뭐예요? 좋았을 것 같아요. 여섯 개 정도라면 70점이면 학과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다틀었으면 다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60점이겠죠. 60점 불합격이고요. 이 중에 두 개만 걸어냈으면 뭐예요? 학과권 들어갔다 보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문제를 모르겠고 행정 문제를 봤을 때는 70점 가까운 로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 근래 가장 어렵게 됐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됐죠. 아무튼 뭐, 아무튼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또 우리는 또 다른 다음 시험에 또 계속 매진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붙을 거라 믿지만, 아무튼 뭐군모 시험도 있고, 뭐 네온 시험도 있고 하니까 계속 밀어붙여 주셔야 됩니다. 행정 행정법 이쪽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아니면 또떨어뜨 거예요. 떨어뜨면안 돼요. 밀어붙여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끝났고, 뭐 이제. 에이, 뭐, 어떻게든 되 간에, 이제, 때려치자, 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친구들 언제 나올까,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내년, 이제, 1월에 나와요. 1월에 나와가지고 또다 잃어버리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새치비를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있을 때 계속 미뤄지 바랍니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행정은제 감으로 푸는 거지, 진짜 다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느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그래도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굉장히 기뻤던 건 뭐라고요? 그래도 내가 많이 다뤘던 내용 같아요. 대체 거의 다 다뤘던 것 같아요. 다뤘지 못했던 건, 뭐, 대충 넘어왔던 거, 아까 뭐였죠? 그, 이거. 그러니까, 댄스, 이 이건, 이건 정말 뭐, 대충만 넘어왔던 것 같고요. 내가 그 터치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난좀 난 기쁜데, 근데 뭐,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정죠 아무튼, 다음부터는 더욱더 제가 열심히 좀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하려면 학원 도와줘도 되는데, 아, 너무 막 국어, 영어, 국사에 집중하는 학원이라 <laughs> 내가 정말 상당히 버겁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 행정학 쪽에 이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자하신 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됐고요. 열심히 하시겠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